오늘 찾아간 곳은 부산 광역시인데예. 아이고 마, 부산에서 이 집 모르면 간첩이라 예. 간첩. 아, 예, 예. 여기 몇 년 된 집이에요? 한 25년 정도 됐죠. 우리 딸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여기 오면 뚜껑이 열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뚜껑이 열린다고요? 예, 뚜껑이 확 열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뚜껑이 확 열린 음식이라니 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개 박수는 기본. 보자마자 감탄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뚜껑이 너무 애교스럽네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부산 해물탕이 이 정도로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찌기지. 신선함에 반해 입이 쪽 벌어질 지경. 어미, 어미. 냄비 뚜껑이 안 닫히는 푸짐한 매력까지. 새우도 들었고요. 그리고 전복, 전복도 푸짐하고 여기 낙지, 오징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셀 수 없어요. 정말 그 많네요. 이름하여 25년 전통 대왕 해물 텅텅텅. 시라디 시란 19가지 해물이 총 출동했다는 말씀. 마치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모양새. 우와, 진짜 내용보다 더 큰 것 같네. 우와, 물어봐라. 넘치는 양은 기본. 싱싱함과 맛으로 승부하는 전설표 해물탕.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점 사이로 얼큰 칼칼한 국물이 쏙쏙. 고소한 게 맛에 한번 반하고. 탱글탱글 큼지막한 소라의 매력. 어? 소라가 저렇게 커요? 이 맛에 두 번 타다는 건 당연지성. 대왕소라인데요? 아이 입맛에도 합격. 젤리처럼 쫀득하고 맛있어요. 큰 가득이면 사오니까 뭘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막 하게 되고 국물 맛도 너무 시원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에 철로 행복해지는 대왕 해물탕. 그런데 처음부터 푸짐했던 건 아니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년 손맛 자랑하는 박세영 주인장.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단독하실 서비스를 하다 보니 지금은 19가지가 됐어요. 손님, 여기 상자 잘라주세요. 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주인장. 덕분에 해물 종류도 늘고 손님도 더욱 늘었다고요. 번거로워도 맛을 위해 주문 즉시 수조에서 생물을 꺼내 손질하고 탕에 넣는 게 원칙이라는군요. 전설표 해물탕은 1인당 약 2만 5천 원의 가격. 게다가 냄비 크기에 따라 들어가는 해물 구성도 달라진다니 참고하세요. 해물탕은 당연히 좋은 재료죠. 매일 좋은 재료로 선별해서 갖다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물건 좋은 거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매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밀고동이 시야리 작아? 너무 흥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제 남편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5번씩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직접 생물을 가져온다는 주인장의 남편. 19가지 해물을 100kg 이상 가져오다 보니 단골 거래업체가 생겨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다네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냉동을 써봤는데 맛이 그저 우러나지도 않고 살이 퍽퍽해가지고 직접 생물만 이래 지금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어요. 냉동 해물이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간편하지만 두세 가지 빼고는 거의 생물을 선택한 주인장 부부. 재료가 좋으니 그 맛은 뭐래 뭐해. 얼큰한 국물에 밥까지 말아 흐르륵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요. 엄지가 척하니 올라가고 입은 도통 뗄 수 없긴 마리온.
와, 시원하다. 최고다, 최고. 내가 무반주에서 이 맛이 시원한 거 처음 봤다고.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시원한 맛은 보통 해물탕 맛보다 두세 배는 더 강하고요. 감칠맛이랑 고소한 맛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리 할라 해도 이 맛이 사실 안 나요. 뭐 이것저것 다 넣어도 아무튼 여기 사장님은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분명해요. 사장님, 해물탕 비법 따로 있는 거죠? 당연하죠. 좋은 재료는 기본이고 사실 우리 집 해물탕 맛을 정하는 건 육수예요. 역시 전설은 뭔가 달라요. 우리 집 해물탕은 사골이 들어가서 구수해요. 매일 12시간 이상 푹 끓여내는 한우 사골 육수. 해물탕의 사골 육수라니. 그런데? 설마 이게 다겠어요? 우리 집 육수는 여러 가지예요. 몇 가지인데요? 우리 집 육수는 세 가지예요. 아니, 육수만 세 가지나 들어가요? 해물탕에? 이게 두 번째 육수 재료입니다. 뽕잎부터 표고버섯 가루, 새우 가루까지 모두 감칠맛을 내주는 재료들인데요. 여기에 깊은 맛을 한층 업해줄 팥뿌리와 고추씨도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면 끝! 이대로 강한 불에 1시간 이상 팔팔 우려내면 두 번째 비법 육수 완성! 그러면 나머지 육수 하나는 또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가르쳐드릴게. 오, 또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끼리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전설들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찾을 것 같은데요. 아, 반드시. 저 안에 뭐가 들은 거죠? 아이고, 찾으셨네. 녹두예요, 녹두. 녹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옥수수인 줄 알았어요. 이 안에 있어요. 녹두 안에? 뭐예요? 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 이 황태머리가 육수의 비밀이에요. 녹두에 30분가량 찐 황태머리. 이거 냄새 안 맡아보시겠어요? 이거는 찌기 전에 황태고, 이건 찌고 난 후에 황태머리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더니 피린내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전설 PD. 왜요, 왜요? 반면 녹두에 찐 황태는 시원한 바다 향만 가득. 다시마 위에 녹두, 그 위에 황태 머리 얹고 다시 무와 녹두를 덮어 마무리.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거래요? 저희 친정 할머니께서 녹두 요리를 즐겨하셨는데 녹두에 있는 탄닌 성분이라는 게 독소나 뭐 여러 가지 잡내를 잡는 데 탁월하다더라고요. 육수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단골의 말을 듣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연구하고 발견한 비법. 세 가지가 다 들어가줘야 전설표 육수 완성. 야, 이건 뭐 해물도 싱싱하니까 맹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을 텐데 비법 육수가 세 가지나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맛이 붙겠어요. 맛도 세 배고 정성도 세 배인 거죠. 국물맛 끝내주겠습니다, 정말. 최상급 재료에 26년 경력의 손맛이 더해져 탄생한 대왕 해물탕. 야들야들한 해물과 입에 착착 달라붙는 국물의 조화. 사실 주인장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음식이라는데요. 아니, 처음에 장사할 때는 조리장을 두고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주방장이 한 달 조금 넘고 두 달 정도 돼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어머. 25년 전 7, 8억 정도 되는 큰 돈을 잃고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죠? 알뜰살뜰 모은 남편 퇴직금으로 자린 가게.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데요. 주저앉을 수 없어기에 장사 경험을 쌓으려고 무작정 식당에 들어가 무보수로 일했답니다. 그때 돈을 잃었을 때는 모텔에서 신랑하고 아이하고 자면서 3-4개월 동안 가재도구를 이삿짐 된다 에 맡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세월 사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